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4가 정식 출시되고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. 콜 오브 듀티 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PC방 순위 10위권에도 들어오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중인데요.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4가 18세로 출시했다 보니 10대 유저들에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블랙옵스4도 배틀그라운드와 동일하게 15세 이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확인 메뉴를 살펴보시면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4가 15세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. 블랙옵스4가 올해 8월에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땐 18세로 받았지만 최근 다시 15세로 등급을 받으면서 더 많은 유저들이 블랙옵스4를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블랙옵스4를 플레이하다 보면 사지가 잘려나가는 등 잔인한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순화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. 또한 15세로 낮아지면서 e스포츠 대회 방송도 가능해질 것 같네요. 나이가 안 돼서 블랙옵스4를 즐기지 못했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 피지컬이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10대 유저들이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저 같은 에임 저주는 1킬도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